5일장 시 이광범 낭송 김지원 이른 아침 시장통이 천막을 치느라 부산하다. 보따리 여기저기 풀어 헤친다. 장돌뱅이 물건 진열을 하네. 오일장이 다시 읍내에 와서는 사람을 설레게 한다. 뭐 별거 있나 하면서도 별거를 찾게 되는데 더러 달라지는 것들을 보면서 장구경을 이리저리 다니는 것이다. 나는 화초에 관심이 많으니까 꽃장수 앞에서 기웃기웃 먼저 보던 놈들이 있기도 하고 요 놈은 처음 보는데 하면서 화분을 들어 살펴보곤 한다. 가격을 물어보고는 보기보단 비싼데 속으로 야야 거린다. 쟤는 이름이 뭐더라? 먼저 장에 나와 살까 말까 망설이던 다육인데 이름을 까먹었다. 다시 물어보려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매번 장날이 다 똑같네 하고 식상함이 일다가도 거리를 한 바퀴 휘 돌다 보면 처음 진열되어 눈길이 끌리는 화초와 같았다. 새로운 것이 반가운 것인지 몇 가지 처음 보았네. 장마당이 즐거운 한 마당놀이였다.